그러면은 그 이제 암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엄마나 아버지 혹은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가족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정력. 그럼 나도 이제 암에 걸리는구나 생각해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암의 근본 원인은 일단 그 유전적인 요인이 맞나요? 아, 아니야. 암은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전적 소인이란 말을 써요. 이렇게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어떤 체질적으로는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력에서 중요한 거는 나는 그래. 그건 선천적인 거잖아요. 취약한 부분이. 후천적인 게더 크다고 생각해. 왜냐? 한 가족에서 가족들이 같은 생활 습관을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도 같이.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보면은 뭐 서로 상처를 많이 주는 집안이다. 그러면 다 서로 영향을 그렇죠. 받고. 그래서, 이런, 뭐랄까, 후천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향력. 이게 큰 가족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암이 유도가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세포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불량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듯이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에포토시스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거 죽여버려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고장이 약간 불량품 중에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럼 고쳐서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되는데 이게 어떤 유전자, 암이라고 할수 있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고장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보자면 그거예요. 이게 자살 프로그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살 프로그램이 깨져버리면 죽여야 될 시스템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하도록 하는 유전자들이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들이 변이가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죽고 계속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또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면역이란 말이에요.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를 또 죽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내 환경을 암세포가 살지 못하는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깨졌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암으로 크는 거죠. 이게 바로 암의 원인이에요. 그럼 그 말씀하신 그 암이 살수 없는 환경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산소 공급이에요. 우리 암세포는 첫째, 저산소 지역에서 잘 크고, 그 다음에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환경.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 습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개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리적 리듬을 깨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세포 레벨에서 어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음식이겠죠. 음식 같은 경우에 뭐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포화 지방산이 많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양식이나 사육 같은 거 하면은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이나 그 외에 이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보면 되게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일정치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이게 이제 난 우리 그 환자분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서 요즘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녁 늦게 안 자고 계속 막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유해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돼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환자들한테 꼭 그런 건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가족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게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많았느냐,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느냐, 음식 습관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암에 영향을 주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일상생활화 돼 있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음식이나 뭐 환경 뭐 이런 거 여쭤봤을 때 그 환자들이 각기 다른 환자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뭐 대답들이 있나요? 어떤 환자들이 이제 암에 네. 이제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네, 네. 제일 많은 게 네. 내가 이제 우리 환자 주변에서 느낀 게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되게 보면은 한 암이 발견되기 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네. 스트레스가 가장 암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가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이미 몸 안에서 암은 만들어져 있고 네. 이게 스트레스를 그 아주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을 때 면역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면역이 뚝 떨어지면 암세포가 갑자기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된 게 보면은 운동하고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되게 이제 운동을 네. 요즘에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바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걸 무리한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한 운동 자체가 암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어때요? 요즘에 막 점심 때 예? 심지어는 요즘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사 먹는다더라고. 그렇죠. 예. 그럼 밖에서 사 먹으면 어쨌든 뭐 조미료 들어가야 되고. 조미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손님들 안 오니까 어느 음식점이 다 조미료를 넣는다고 봐야죠. 네. 조미료를 그런 넣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뭐 튀김 종류라든지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부분들이 음식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오는 원인일 것 같아요. 혹시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뭐 좀 있을까요? 이런 뭐 직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암에 잘 걸리더라. 직업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크죠. 제 1번으로 저는 직업적인 부분은 스트레스라고 봐요.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직업적에서 스트레스 많은 것은 되게 사무직이 많아요. 그렇죠. 네. 5알의 상어 간의 스트레스,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 또 보면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되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직장 생활 하는데 번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번아웃. 이런 부분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각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각성 호르몬이 나를 정신을 맑게 해줘요. 네.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성 호르몬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우리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각성 호르몬이 고갈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면 각성 호르몬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각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안 들어. 네. 씻고 정신이 안 들어. 밥을 먹어도 안 돼. 직장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때서야 정신이 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주 그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직업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네. 이런 부분들하고 노출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우리가 항상 이 암 환자들한테는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중금속이 과다하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하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수은이나 알루미늄, 그 다음에 바륨 이런 부분들에 이게 농도가 높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네. 어떤 중금속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매연이 많은 어떤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 종일 그 매연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오염물질이나 중금속하고 노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에 네. 담배만 연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도 요즘에 폐암이 많이 늘거든요. 그럼 대개 이거는 주방에서 그래요. 주방에서 그 튀김이라든지 네. 또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매연, 그 미세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줘서 요즘에 그 학교 주방에서 네. 그런 뭐 암 발생이 높아졌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전자파에서 뭐 뭐 회사에 보면은 전자파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하면 되겠어.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직업적인 부분으로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